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49명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수강생이 중랑구의 헬스장을 가면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헬스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80명이 넘고 운동하는 내내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헬스장. 이곳에 다니던 20대 남성 2명이 어제와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26살 A씨는 지난 9일과 10일 오전 헬스장을 방문했습니다. A씨보다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B씨 역시 지난 8일과 9일 헬스장을 이용했는데 보건당국은 A씨가 9일 B씨와 함께 헬스장에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한 어학원 수강생으로 학원에서 다른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구청은 이들 환자와 같은 시간 헬스장을 찾은 이용객들을 파악해 검사를 마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치는 이제 그 총 84명이 검사가 실시했고요. 이번 편성 포함해가지고 29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시켰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오늘만 14명 늘어 모두 153명이 됐고 수도권 개척교회발 감염자 수도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만큼 개인 방역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